윤석열, 양기훈, 전민과 이상기 골키퍼, 이재훈, 김원균, 이한샘, 서명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골키퍼 펀칭. 헤딩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드필드 라인이 라인과 라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3대3 상황이에요. 네. 지우 오른쪽으로 돌파시도 태클. 코사라 자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네요. 어렵게 끊어냈습니다. 동료를 기다립니다. 윤석열 그대로 크로스 뒷공간 자 열렸죠.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지금 헤딩 이후에 세컨볼이 떨어지는 위치나 자 나왔어요. 주민규 떨궈줍니다. 타라바이 두 번째 터치가 길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아, 안쪽으로 그대로 크로스 약했죠. 김영광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패스미스를 했다기 때문에 역습 네. 형태인데 때려야 중앙 쪽 서범이 왼발 슛 그렇죠. 오른쪽으로 꺾어졌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아~ 오!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콜플레이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주고받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뒷공간 찔러줬어요. 타라바이 넘어지면서 슈팅 하지 못합니다. 자 강원입니다. 중앙 쪽 왼발 슛 골키퍼 펀칭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존슨 쫓아갑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앞쪽으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 오일베크 K리그 챌린지 28라운드 서울 이랜드 FC 대 강원FC의 경기는 스코어 0대0으로 양팀이 우연